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5년 7월 학평 A형 20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8인 정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요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8인 정삼각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세 선분 AB와 BC와 AC의 각각의 중점을 DF라고 하고요. 두 정삼각형, 지금 BED와 그리고 ECF를 그린 후, 그러면 얘가 이제 마름모가 된답니다. 마름모. 왜요? 각각의 중점 잡았으니까 정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지니까 마름모가 나오고요. 그랬을 때그 마름모에 중심이 오고요. 중심이 오인 원을 내접하도록 지금 그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원과 두 선분 DE와 그리고 EF의 접점을 P와 Q라 그러고, 이제 사각형 OP, EQ를 그리고요.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뭐라 그런다? R1. 그러니까 얘가 R1인 거죠. 그다음 그림 R1에서 새로 그려진 두 개의 정삼각형 내부에 그림 R1을 얻음과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사각형 그리고요. 색칠한 부분을 거기까지를 R2.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만들어지는 정삼각형 4개에다가 같은 그림을 해서 여기까지를 R3. 그래서 지금 Rn에 색칠되어 있는 넓이들을 더하면 그걸 Sn, 리미트 Sn을 구하라. 됐어요. 자, 일단은 뭡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면 R1이라는 그림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사각형 하나 쪽에, 맞죠? 요거 하나를 더한 거고요. R2, 그러니까 S1이라 할까요? S1. 어차피 S1 하나 더한 거고요. S2라는 거는 요거 똑같은 거 하나랑 더하기, 얘보다 조그만 거몇개 더하는 거예요? 2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2개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S3까지는 뭡니까? 요거 똑같은 거 하나랑 그리고 더하기, 요거 이제 2개 있고요. 얘보다 더 작은 거 요렇게 곱하기 4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히 더할 겁니다. 그게 리미트 SN이죠. 아, 리미트 SN은 얘를 무한히 더하는 거예요. 그게 리미트 SN이 되겠다. 자, 그럼 일단 목적부터 좀잘 세워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도형들은 같은 규칙으로 나와 있는 도형이니까 닮음입니다. 그러면 닮음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무한한 합들은 뭐예요? 등비급수였죠? 그런데 여기는 봤더니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가 얘와 얘를, 얘가 이 넓이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뭐예요? 닮음비를 통한 원래 공비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공비 R이 있을 건데, 거기다 결국 또 얼마를 곱해야 된다? 2를 곱해야 되니까 결국엔 얘는 공비가 2R입니다. 보세요. 얘와 얘랑 마찬가지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닮음비니까 R인데요. 2가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2를 곱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비가 2R이라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이 리미트 SN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개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공비가 2R 돼서 2R분의 뭐가 되냐면 S1, 요첫 번째 거요 면적, 얘가 결국엔 이것의 합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건이 면적하고요. 이제 공비를 구할 건데, 그 공비는 원래 얘와 얘 면적비죠. 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각각의 면적을 구할 필요 없어요. 즉, 이두 번째 거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8이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S1만 구하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성됐냐면, 아, 지금 나와 있는 게 요렇게. 여기에 지금 정삼각형, 정삼각형 두 개를 그렸고요. 안쪽에 뭐가 있어요? 내접하는 우리가 마름모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접하는 지금 원을 그린 상태에서 거기에 접점을 P와 Q라고 잡았죠. 그랬더니 원의 중심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의 넓이가 S1인데요. 그 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사각형이 딱 대칭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 즉,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쭉 내리면은, 아, 요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 합동이니까 하나만 구해서 두배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이 삼각형의 어떤 정보들을 좀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가 원에 대한 접점이니까 여기가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정삼각형, 정삼각형 60도, 60도니까 여기도 60도예요. 그럼 얘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지니까 여기가 30도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60도가 되겠다. 각도 다 찾았네요. 길이 하나만 구합시다.
그 중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이가 뭐냐면 얘가 마른 문데요. 요거 보이시죠? 정삼각형의 높이. 얘가 지금 4거든요.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가 지금 총 얼마냐면 4루트 3인데 그럼 이 마른 모의 결국 중점에서 연결된 나머지 변의 길이니까 얘가 2루트 3이 되겠네요. 절반이니까. 됐죠? 그럼 우리 뭐예요? 여기가 1대 2대 루트 3. 얘는 2로 나눈 거니까 루트 3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3배한 거니까 3이 돼서 밑변 길이 루트 3, 높이가 3인 직각삼각형이 되겠다. S1 구합시다. 자, S1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밑변 루트 3, 높이 3이 되겠고요. 그런데 걔가 두 개입니다. 곱하기 2가 돼서 아, S1 얼마다? 3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3루트 3 S1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자, 가볼게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우리 얼마? 3루트 3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3루트 3이 된다. 그랬더니 얘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6루트 3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만족하는 답을 구했고요. 자, 이 문제는 뭐예요? 개수가 지금 두 개씩 늘어나면 해당하는 원래 닮음비에 이용한 공비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개수만큼 더 곱해줘라. 그것까지만 알고 있었다면 결국엔 첫 장만 구해서 이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